마린이는 평소에 잔잔한데 신기한 친구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친구랍니다. 저는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노래 평가 때인가? 그때부터 진짜 노래 너무 잘하고 춤도 느낌 되게 좋고 해서 제가 진짜 지은이를 많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지은 마린입니다. 뭐 하고 지내? 난 베이킹 했고 요즘 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내. 잘 지내네. 너는? 춤도 추고 아니, 노래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것저것 타면서 지내. 어제 자전거 탔지. 맞아. 마린이가 어제 베이킹을 했는데 못 먹어봤어요. 나린이랑 유빈이만 먹어봤어. 나린이가 여섯 개나 먹었대. 맞아. 이거 뽑아볼까? 그래. 너가 뽑아. 파란색. 숙소에서 공일지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 딱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맞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해? 이렇게 딱 문 열면은 누워있어. 다시 문 닫고. 맞아. 나도 마저 누워있고. 맞아 맞아. 마린이랑 또 같은 침대를 쓰거든요? 근데 침대에서는 많이 안 누워있어요. 맞아. 왜냐면 침대가 좁아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누워있어. 많이 있어요 저희. 네. 난 거 뽑을게. 서로에게 부러운 점은 많지 많지. 이건 진짜 많아. 이건 나부터 얘기할게. 우선 맞장이의 춤 실력. 마리가 진짜 빨라요. 춤출 때 막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다 하면서 빨라. 아, 너무 신기해. 그리고 맞장이 이거 빨리 할 거. 멋있어. 마린이가 춤출 때 스타일이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 감정 상태가 조금 요동치거나 할 때 마린이가 불을 꺼놓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오 멋있다. 마린이의 화를 저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화를 푸는 거야 이러면서 마린이가 또 베이킹도 잘하고 나는 베이킹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너 베이킹 잘해? 아 일단 냄새도 달달했어. 먹어보진 않아서 장담 못하겠는데 달달했어. 모양새도 나쁘지 않았어. 너가 저번에 보여줬던 것도 괜찮았어. 베이킹도 잘하고 마린이의 이게 제일 부러워요 저는. 잔잔한 거. 아 감정? 어 저는 되게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막 이러고 있을 때 맞장이가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어 부럽다. 저는 이제 약간 막 화내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맞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부러워요. 컨트롤을 잘하는 느낌. 나 반대인데. 아 진짜? 완전? 왜? 그런 거 보면 시원해? 어 시원해.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아. 내가 그런 성격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말을 못하니까 주먹질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스트레스도 없고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나 얘기 안 했어 아직. 진짜 노래 잘하는 게 제일 부러워요. 옆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요, 지은이가 계속. 아~ 나도 그렇게 뭔가 편하게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뭔가 재밌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 하루만 바꿔보고 싶다. 너가 이제 노래하고 내가 춤추고. 아니야. 나도 뽑자. 너 아니야? 나야? 마지막! 이 멤버를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근데 나는 있어. 뭐야? 맞짱이. 이게 많은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애칭 같은 것도 있고 마린이 짱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 마음에 들어요. 마린이보다 맞짱이가 더 좋아. 처음에 맞짱이라는 말을 한국 선생님한테 뭐 일본에서 별명 같은 게 없었어? 라고 해서 맞짱? 하니까 선생님 맞짱?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싸운다. 아~ 요즘은 다들 맞짱 맞짱 하니까 맞아. 기분 좋아요. 나는? 비슷하긴 한데 지은짱. 왜? 아니 단어를 넣으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은짱. 나도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짱짱이들이에요 저희. 아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둘이 미팅할 때 미팅 하시던 분께서 저희한테 메인보컬, 메인댄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노래 참 춤짱이시잖아요. 아 노래 짱 춤짱이요? 메인보컬 메인댄서 말고 아 그거요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노래 참 춤짱 맞짱 지은짱 짱짱짱짱으로 맞춰버리는 거지. 어때요? 괜찮다. 괜찮지?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 나한테 마린이랑 앞으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 놀거나 할 때 마린이랑 저랑 주도적이지가 않아요. 주연 언니, 유빈이, 나린이 항상 그 세 명 뭐 보러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있다가 아 좋아 앞으로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놀러 다니고 싶어요, 마린이랑. 좋아요. 시간 되면은 가자. 너무 할 말 없니? 나도 좀 생각을 해봤어.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내 성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다들 뭔가 마린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지? 맞아, 이런 맞아. 느낌으로 보는 게 보여 나도. 그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린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맞짱이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 이걸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 도움을 주고 싶어. 그렇다고 물어보자니 마린이가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어떡하지 했을 때 긴 메시지가 왔어. 저한테. 그래서 다 그렇구나. 앞으로 얘기할게. 갑자기? 신경이 변화가 생겼어? 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 마린이가 항상 감정이 이렇다 보니까 살짝만 떨어져도 마린이에게 타격감이 있는 일인 거다 라는 게 느껴져. 그러면 나한테 나중에 좀 이따 말해줄게 이렇게. 앞으로 얘기 잘 해보자. 좋아. 언니, 마린이랑 이렇게 둘이서 정말 한 건 처음인데 마린이 평소의 잔잔한 감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서로 많이 얘기하고 새로운 곳 많이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사랑해. 지은이는 일단 노래 정말 잘하고 항상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착한 것 같은데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지은이 나랑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케미 이름을 냅다 지어볼까 우리가? 근데 아까 나온 거 아니야? 짱짱짱짱으로 맞춰버리는 거지? 짱짱주로 크로스 한번 해볼까? 이게 남의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생각한 거죠. 이거 어때? 아 부끄러워. 아니 해야 돼. 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짱짱주였습니다. 아 웬성. 짱짱 안녕.